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그 장관 후보자들 네. 이렇게 지명이 끝나고 나서 실망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던 말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아, 것이었죠. 먼저 반대다. 공정과 상식에 공정화 상식. 네. 맞지가 않고 통합과 협치에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능력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네. 능력 있는 후보자도 보이지가 않고요. 윤 후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부터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그 후보자, 법무장관 법무장관 후보자. 후보자 같은 최측근 인사였죠. 또 아. 40년 지기 친구를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복지부 예, 장관으로 보건복지부 보좌. 했고요. 또 고등학교 후배, 아, 예, 이상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부 후보자. 장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적 영역에서 친했던 사람을 아. 공적 영역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면에서도 도저히 네. 안 맞는 것이죠. 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어떤 분도 사적인 영역에서 친했다고 해서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죠. 통합하고 통합. 협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통합 면에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예. 인수위원장을 해서 뭐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 안철수 사람 한 명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협치한다고 했는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씀으로써 아예 협치를 포기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능력 위주로 쓰겠다고 했는데 있는데, 면면이 보면은 사실은 능력 위주라기보다 아는 사람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대표적인 인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행안부는 가장 업무폭이 넓은 그렇죠. 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 네. 출신. 판사 출신. 예, 행안부는 어떻습니까? 국내의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하는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지자체까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야에 이제 그런 경험이 부족한 네.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장관으로 엮는다는 것은 능력 위주에도 네. 안 맞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는 사람 위주, 대선 때 기여한 사람, 그러니까 농공행상이나 아는 사람에서 찾으려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후보들을 하게 아. 되는 것이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 얘기한 것을 또 지키지도 않았어요. 30대 장관이 나오겠다라고 맞아요. 예. 얘기했는데 30대 장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로 대변되는 게 60대, 서울대, 네. 그다음에 또 영남 영남. 이런 아이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면면을 분석해 보면은 보훈 인사도 있고 그다음 그 대선에 기여한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같은 아, 경우는 뭐 국토부장 대선에 보좌. 대선 경쟁 경선 때 주제였지만 네명 중에 제일 많이 도왔잖아요. 그리고 하니까 이제 그 국토부 장관으로 네. 임명을 하기도 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늘 내각이 구성될 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비판받았던 점이 코드 인사잖아요. 아, 그렇게 근데 언론에 많이 코드 썼죠. 인사는 사실은 저는 이해를 해요. 자기가 꿈꾸는 나라의 정치 철학을 실현시켜야 되니까 네. 내각에는 자기와 생각이 그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쓰는 건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후배라고 친구라고 사적 영역에 있는 또는 지인들 아는 사람의 풀은 적은 거거든요. 네. 이런 인사들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고 많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